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사회학 홍지화입니다. 오늘은 신발 사이즈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신선한 책입니다. 맨발 걷기가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유행이 됐나, 트렌드가 됐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인의 영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신발 선택의 중요성. 물론 세상에 살면서 몸에 관해서 관한 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긴 하지만은 신발도 사실은 건강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원시인들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럴 땐 신발이 중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현대인의 신발과 옛날 사람들의 신발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발을 보호한다기보다 이걸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잡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치우치는 거죠. 그리고 멋에 치우쳐요. 그래서 신발 본래의 기능, 발을 보호하는, 그리고 건강하게 걷게 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이것을 패션으로 하고 보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멋으로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의 모양이 뾰족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큰 신발을 안 신으려고 해요. 특히 여자분들. 뭐 발이 작은 게뭐 예뻐 보이는지 사실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작게 신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신발 사이즈는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는 발의 변형, 통증, 그리고 관절 문제까지도 유발합니다. 발은 우리의 하중, 우리 몸을, 몸무게를 견디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잘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부위죠. 우리 몸 전체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발에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우리 체중의 1.5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걷거나 뛸 때는 이것이 3배까지 또 증가해요. 3배, 3배. 그래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발은 5만 년 동안 맨발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화된 것입니다. 신발은 전혀 진화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신발을 신게 됐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때이 신발이 내 몸의 체중을 얼마나 골고루 분산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선 발의 구조는 발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부위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되죠.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 이런 신발들은 신게 되면은 발가락이나 발등이 눌리게 되고 발볼이 조이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 발등이 눌려요. 제대로 못 움직여. 그리고 발볼이 조여져.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 구조에 부담을 가져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발들을 계속해서 신으면은
발의 모양이 변형됩니다.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 무지개방증, 엄지발가락 변형 또는 평발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특히 발등이 높거나 발볼이 넓은 사람은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발에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신발을 잘못된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느냐. 신발이 발에 비해서 작으면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압박을 대해서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죠. 내성 발톱은 염증을 일으키면서 심한 경우 수술을 필요하죠. 되게 아파요. 아픈가 봐요. 저는 이제 내성 발톱은 아니라서. 그리고 신발이 좁을 때도 이 발가락 펴지지 않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발가락 모양을 변형시키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 모양을 변형시키죠. 무지개반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성들이 하이힐을 자주 신을 때 발생하고 요즘은 남자들도 신발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죠. 반면에 신발이 지나치게 크면은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져 균형 잃게 돼요. 너무 크고. 그리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장님, 신발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요. 어떤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철푸덕거려요. 그랬더니, 신발이 너무 큽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신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발이 너무 크면 보행에 걷는 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걸음걸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바뀌면 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전신의 근골격계에 통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발의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1cm에서 2cm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왜냐면 이거는 사람의 발 크기와 몸무게와 거에 따라서 적당한 사이즈를 조금,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발 안에서 적당하게 놓을 수 있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살때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발 사이즈는 나이와 체중,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발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을 너무 꽉 조이게 신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비바민 신발 신으면 발이 펴지면서 발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발은 오후에 가장 커집니다. 왜 커져요? 걷다 보면은 피가 하체로 쏠리잖아요. 발로 쏠려요. 그래서 오후에는 오전보다 발이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오후 한 2, 3시쯤에 충분히 걸은 다음에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는 것을 권하죠.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과 신발 사이에 그게 한 1.5cm에서 2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볼이 좁은 디자인을 피하고 본인의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대에는 발볼 사이즈를 지금은 발볼 넓은 사이즈를 제공하는 신발, 비바민 신발 같은 브랜드도 있어서 발볼 넓은 사람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신발, 비바민 같이 좋은 신발을 선택을 해서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신발도 이제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발볼이 맞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발 길이에 맞춰서 해서 2cm, 3cm씩 크게 하는데 저희 신발은 웬만한 분들은 적당히 맞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신발을 선택하듯이 1에서 2cm 정도의 공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신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발, 하나의 신발을 매일 신는 것보단 여러 신발을 교대로 신는 것이 좋죠. 발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축적된 습기가 신발 내부에 남아 있어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충분히 말려서 발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피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죠. 또한 발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발에 맞는 깔창, 그러니까 저희 비비아밍 신발은 깔창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깔창에 구멍이 숭숭 뚫렸을 때 신발 안에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창을 적당한 깔창을 수시로 바꿔주는 것도 좋고요. 발바닥 아치를 해주는 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아치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치를, 깔창을 너무 오래 하면 어때요? 아치가 굳으니까,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셔야 되고, 신발의 사이즈는 발의 구조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사이즈의 신발을 장기간 선택할 때, 신을 때, 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는 앞뒤 사이즈 1 내지 2cm 정도 큰 것, 그리고 자기의 발 사이즈를 수시로 체크해 보고, 발볼도 체크해 보면서 적절한 신발, 좋은 신발, 맨발로 걷는 느낌을 주는 비바미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맨발 걷기 트렌드,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